안녕하세요. 한 주에 한 명씩 와인을 마시는 주당 한 명입니다. 오늘 마실 와인은 이탈리아 레드 와인 까살포르테 발폴리첼라 리파소입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한 와인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레드 와인이고 이름은 까살포르테 발폴리첼라 리파소입니다. 빈티지는 2020년이고 알코올 도수는 13.5도입니다. 포도 품종은 코르비나, 코르비노네, 론디넬라가 섞인 블렌디 와인입니다. 코르비나는 이탈리아 베네토와 북동쪽 지방에서 재배되는 레드 품종입니다. 동의어로 코르비나 베루네자와 크루이나가 있습니다. 코르비나 품종은 대부분 색과 탄닌이 적고 블렌딩 될 경우 아로마와 산미를 더해줍니다. 코르비나는 건조 과정을 거쳐 레치오토나 아마로네를 만드는 데 쓰이며 시큼한 체리와 풀립향의 풍미를 냅니다. 코르비노네는 북부 이탈리아 베네토 지역에서 재배되는 레드 품종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코르비나, 론디넬라와 몰리나라와 함께 재배되며 발폴리첼라 와인이 대표적입니다. 코르비나와 코르비노네는 둘 다 두꺼운 껍질로 방건조시켜서 농후한 느낌의 아마로네 또는 아주 달콤한 레치오토 같은 디저트 와인을 만들 때 사용됩니다. 론디넬라는 이탈리아 레드 품종입니다. 론디넬라는 이탈리아 베네토 지역에서 코르비나, 몰리나라 품종과 블렌딩되어 발폴리첼라 또는 바르돌리노 와인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론디넬라의 풍미는 다소 중성적이며 포도를 건조시켜 레치오토 와인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와인 생산지는 이탈리아 베네토주에 속하는 발폴리첼라입니다. 포도 품종은 모두 코르비나, 론디넬라, 몰리나라를 사용하는데 와인은 가벼운 발폴리첼라부터 발폴리첼라 리파소, 아마로네, 레치오토로 분류됩니다. 일반 레드와인인 발폴리첼라는 코르비나 및 코르비노네 등으로 만든 레드와인으로 드라이하며 감칠맛이 있고 신선합니다. 발폴리첼라 리파소는 코르비나 및 코르비노네 등으로 만든 레드와인으로 아마로네 또는 레치오토를 만들고 남은 포도 껍질을 발폴리첼라에 첨가하여 만든 와인입니다. 발폴리첼라와 아마로네 중간 정도의 와인이며 그래서 리파소를 베이비 아마로네 또는 가난한 사람의 아마로네라고도 합니다. 아마로네와 레치오토는 부분적으로 건조된 포도를 사용해 알코올 함량이 높습니다. 아마로네는 숙성하면 농후한 타입의 드라이한 와인이고 레치오토는 달콤하기 때문에 디저트 와인으로 유명합니다. 와이너리는 까살포르테입니다. 까살포르테는 칸티테 리온도의 프리미엄 라인으로 DOC와 베네토 지역의 와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칸티테 리온도는 협동조합 컨소시엄인 콜리스 베네토 와인그룹의 판매부문으로 2008년에 설립되었고 6개 브랜드의 와인의 유통 및 판매를 담당합니다. 콜리스 베네토 와인그룹은 2,000명의 와인 재배 파트너가 6,000헥타르의 포도원에서 포도를 수확하여 5개의 와이너리로 공급하는 구조의 공동체 연합입니다. 다시 까살포르테로 돌아오면 이전 이름은 까스텔포르테였으며 까스텔포르테는 성이라는 뜻을 가진 이태리어 까스텔과 요새라는 뜻을 가진 포르테의 합성어입니다. 새로운 이름 까살포르테는 시골집이라는 뜻의 이태리어 까살과 유세라는 뜻을 가진 포르테의 합성으로 보면 됩니다. 2023년 8월에 이마트에서 구매한 와인으로 가격은 19,800원입니다. 맛을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문 사이트 의견은 A사이트 당도 1, 산도 3, 바디감 4, 탄닌 3이고 B사이트 당도 2, 산도 2, 바디감 4, 탄닌 3이고 저의 점수는 당도 2, 산도 3, 바디감 4, 탄닌 3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느낌은 와인의 색상은 짙은 루비색을 띠고 향은 처음에 알코올 향과 짙은 베리류의 향, 그리고 은은한 바닐라 향이 났습니다. 맛의 경우 홈페이지에 명시된 아로마는 체리, 잼, 스파이시한 아로마와 야생 베리류이며 제가 느낀 맛은 체리, 블랙베리, 스파이시한 향신료에 은은한 바닐라와 오크 향입니다. 당도는 덜 드라이하고 산도는 적당했으며 바디감은 높았고 탄닌감은 적당했습니다. 알코올 도수는 13.5도로 살짝 높았지만 다음날 숙취는 없었습니다. 와인 전문 사이트 비비노의 총점은 3.8점이고 저의 점수는 3.5점입니다. 까살포르테 발폴리첼라 리파소는 오크통에서 숙성된 풀바디 드라이 레드 와인으로 체리, 붉은 과일과 스파이시한 아로마가 매력적입니다. 베이비 아마로네라고도 불리우는 리파소는 아마로네를 만들고 난 포도 껍질을 이미 만들어진 발폴리첼라 레드 와인에 넣어서 재발효시킨 와인입니다. 아마로네의 가장 훌륭한 대안으로 전체적으로 드라이하지만 잔단감이 느껴지는 와인으로 스테이크와 같은 고기류와 먹기에 좋아 보입니다. 이마트에서 할인한다는 전단 광고를 보고 구매했는데 19,800원이면 정상 가격에 구매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베이비 아마로네, 가난한 사람의 아마로네라고도 불리는 리파소보다는 드라이하며 농후한 느낌의 은은한 장난감이 매력적인 아마로네 델라 발폴리첼라 와인을 마셔보겠습니다.
이탈리아 까살프르테의 와인이 마음에 드신다면 비비노 총점 4.4점에 33.15달러인 레드와인 까살프르테 아마로네 델라 발폴리첼라 리제르마나 비비노 총점 4.2점에 37.37달러인 레드와인 까살프르테 아마로네 델라 발폴리첼라도 좋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까살프르테 발폴리첼라 리파소 와인을 드시고 개인적인 느낌이나 가격 등을 댓글에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이 좋은 와인을 고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 되세요.